37의 타입 컨버터 펑션, 타입 컨버터 펑션부터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주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인터 펑션입니다. 동사는 인터이고, 다음에 아규먼트 3.14가 조졌죠. 인터 펑션이 한 역할은 얘를 인티즈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수로 3이 리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3.9 얘도 리턴하는 것은 결국 뒤에 있는 부분을 떼내는 거예요. 사실상 3.99 이하는 4에 가깝지만은 얘는 3을 리턴합니다. 3.0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999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을 리턴해요. 다음에 메뉴 그 자체가 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 주어 동사에서 익스프레션이 진행되는 과정, 익스프레션의 순서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익스프레션 이죠 evaluated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예제가 뭐 하나 나오는 게 없나요? 여기 있군요. 보시면은 지금 evaluation은 얘부터 먼저 합니다. 왼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assignment, 에리어의 assignment 해 나가죠. 그죠? 그리고 수식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딘가 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도 보시면은 왼쪽에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2의 3성의 2성이잖아요. 그러면은 2의 3성부터 하고 다음에 2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3의 2성부터 하고 그 값을 2의 9성이 되겠죠. 2의 9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베리에이션은 마찬가지 left to right and inside to outside입니다. to outside. inside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전체도 익스프레션이에요. 전체도 익스프레션이고 안에 있는 얘도 익스프레션이고 그죠?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친 얘도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럼 세 개의 익스프레션이 보이죠? 60이라는 익스프레션, 얘도 익스프레션, 미니츠 얘도 익스프레션, 60을 미니츠로 나눈 값도 익스프레션, 그리고 인트도 익스프레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이 이걸 진행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 안쪽이 어디예요? 이게 안쪽이잖아요. 안쪽부터 먼저 하고 바깥쪽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는 뭐부터 하죠? 안에는 왼쪽에서부터 작은 오른쪽이니까 60 하고 다음에 미니츠하고 다음에 오퍼레이터 디비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니츠를 60으로 나눠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을 다시 인트로 넣어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이해되시죠? 이게 펑션 동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를 다르게 또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여튼 괄호 안에 있는 요얘 진행되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니처가 따로 없어요. 미니처를 하나 적어 놓을까요? 미니처 이걸 뭐3765요 정도 해주세요. 37654 그죠? 요것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런 다음에 일단 프린트 해보죠. 이걸 프린트 요만큼 하고 또다시 프린트 얘는 A 이걸 이만큼 하고 프린트 A 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 익스프레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어자이먼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이거 전체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마찬가지 이만큼 익스프레션 얘도 익스프레션, 얘두개 합친 얘도 익스프레션. 하지만 프린트 펑션 전체를 합치면은 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달리 리턴하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익스프레션이에요. A 익스프레션이고 이만큼은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만큼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627.5 뭐뭐뭐뭐 나왔죠? 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627. 얘는 이 부분이죠. 얘를 A에 담아서 프린트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뽑아서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다 넣어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 익스프레션 해서 뭔가 값을 만들어내고 이거 두 개, 이걸 또 값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에서 또 값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익스프레션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다 익스프레션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트, 얘를 인트, 이번 스트링을 인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2, 3, 4, 5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17, 인트를 인트로 하는 것도 되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에러가 돼요. 왜냐니까, 버터를 인트 정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얘를 인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죠.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것도 플러스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얘도 스트링 17, 이번에 숫자 인티지를 스트링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스트링이에요, 이제부터. 숫자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플롯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형식입니다.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뭐 목적어든 보어든 그런 형식으로 다돼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동사에다가 v에다가 아규먼트 요 구조 이게 펑션의 아니죠. 동사에다 보어라 그럴게요. 보어의 이 구조가 똑같이 펑션에다가 아규먼트 와 같아요. 두 개의 완전 동일합니다. 자연어의 형식이로 하고, 요것은 포멀 랭귀지, 코딩 언어의 형식이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뒤에 뭐 A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오류가 돼요. 요거는 뭐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order of operation. operation의 순서는 수학과 동일합니다. 펜다스를 그래요. 펜다스. 펜다스, 펜피가 프랜시스죠. 프랜시스. 가로가 되고, 다음에 exponentiation, exponentiation이 되고, 다음에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이고, 다음에 d는 division입니다. 나누기죠. 그리고 a는 addition,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s는 subtraction. 드렉션 빼기죠.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줄여서 이걸 펜다스라고 표현해요. 수학 공부할 때 했었죠. 펜다스. 그래서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익스포넨시 왼쪽 이거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 값을 가지고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하게 되면 괄호가 우선이 되죠. 얘가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오퍼레이션 존 스트링, 스트링 오퍼레이션도 있습니다. 메시지 마이너스 1, L이에요. 뭐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겠죠. 메시지 해서 equal 뭐 hello 잘못했네요. hello world.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면 에러 된단 말이에요. 이 스트링에다가 1을 뺄 수도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 스트링을 123으로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 마찬가지 곱하기 hello 메시지와 스트링과 스트링을 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있어요. 뭐냐니까 밑에 예제가 나와 있나요?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곱하기 2 얘는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만큼은 에러니까 빼놓고 메시지 곱하기 2 출력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프린트를 안 했군요. 프린트 다시 이만큼만 블럭을 지정하면은 블럭 지정한 만큼만 코드를 수행을 런합니다. 지금 이거는 코드런잖아요. 코드런 어디 갔나요? 코드런 요거예요. 코드런 얘를 얘 기능을 좀 써서 출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럭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이 파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런 실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일정 부분 블럭을 지정하면 지정된 블럭만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Hello World, Hello World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스트링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플루트는 바나나 돼 있고, 다음에 넙 블레드 됐어요. 마찬가지 이번에 더하기를 했습니다. 더하기를 했는데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있네요. 바나나, 넛블렛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더하기 스트링 다이 스트링은 가능하고 제가 볼까요?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오케이 가능하고 스트링 곱하기 다음에 인티즈 정수 말합니다. 이것도 돼요. 이두 개는 다 가능합니다. 방금 본 거예요.
다음에 이제 input을 보겠습니다. input.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실행할 때, 요 블록 지정에서 요렇게 실행하면은 please enter your name 이렇게 밑에 뜨잖아요. 그런데 enter를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안 돌아갑니다. 이때는 터미널 들어가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요것을 우리가 템프 파일 있었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템프 파일을 만들었었잖아요. 밑에 템프 여기다가 담고 감고 다음에 파이썬 3에서 3에 템프 파이 요렇게 실행을 해요. 그럼 please enter your name 나왔잖아요. 그럼 주핏 이번에 입력이 들어가시죠. 보이시나요? 주핏 입력 끝났습니다. 자, 요거로 간단한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금 코드 런이라고 해서 다 동작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는 동작 안 합니다. 동작 안 할 때는 터미널 들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컴포지션입니다. 2.11. 이것도 같이 볼까요? 코드 1에서 input what is your radius? radius를 받아서 response를 받으면 이때 input 받는 것은 string을 받게 됩니다. string. 내가 예를 들어서 3.5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더라도 컴퓨터 내는 스트링으로 받아요. 그래서 3.5로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서 R로 주고 다음에 3.1415에다가 R2 하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되죠? 얘가 먼저 진행됩니다. R2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얘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력을 이렇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이만큼만. 자,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방금 템프에 붙여놓고 그죠? 붙여놨어요.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한 칸 키워보죠. 이만큼 키웠습니다. 자, 터미널 열고 방금 실행시켰던 아니죠. 다시 클리어 하고 실행하면 맞죠? 레디어스 3.5 그러면은 the area is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 코드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 코드를 이렇게 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input 이만큼이 아규먼트 플러스의 아규먼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evaluation은 안에서부터 바깥이잖아요. 그죠? 안쪽에부터 먼저 하고 요만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이걸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R에 어자이먼트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프린트 에리어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죠. 프린트에다가 바로 이렇게 수식을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얘는 완전히 같으니 그래요. 순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상그럽죠. 순서는 안에서부터 바깥쪽, 맨 안쪽에 있는, 아니, 맨 안쪽이 얘예요. 얘하고, 그죠? 다음에, 이 잘 한번 보시죠. 요만큼의 순서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자, 먼저, 요만큼을 하고, 이만큼 진행을 했죠. 가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플롯으로 바꿔주죠. 플롯으로 이만큼 바꿔줬습니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시션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1459에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보는 사람이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모듈러스 오퍼레이터까지 볼까요? 요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목을 뽑아내는 거죠. 따라서 2가 나옵니다. 7을 3으로 나누면 목은 2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이게 모듈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7이 마이너스 7이거나 3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그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예제들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똑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셔서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쭉 이 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다음에 마지막까지 봤어요. 글로서리 있죠? 글로서리에 있는 이 또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같이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